안녕하세요. 리뷰원의 장현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제품은 삼성전자의 모니터 S27D390입니다. 최근 27형 모니터 중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핫한 모니터 중 하나이죠. 그럼 이 제품이 왜 사용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27D390이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바로 디자인과 패널인데요. 그럼 먼저 외관을 살펴볼까요? S27D390의 독특한 디자인은 터치 오브 컬러, 일명 TOC라 불리는 프리미엄 제품에 적용되는 이중 사출 기법 덕분인데요. 블랙 컬러에 반투명의 블루 컬러를 덧입혀 심플하면서도 화려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니터의 두께도 슬림하고 무엇보다 베젤이 얇아 시원스러운 느낌을 전해주네요. 아무래도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이 사용자들의 이목을 끄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디자인이 좋다고 해도 디스플레이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화질이죠. 모니터의 화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은 바로 패널입니다. 삼성전자 S27D390은 고급 제품에만 적용되던 PLS 패널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성능에서 PLS의 장점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상하 좌우 178도의 넓은 시야각으로 어느 각도에서나 색상이나 밝기에서 왜곡이 없는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혼자 누워서 영화를 보는 것은 물론 여러 명이 모니터를 봐야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죠. 또한 PLS 패널답게 명암비도 뛰어난데요. 안부에서부터 밝은 부분까지 고르게 표현해주고 있어 로우 사진 작업에도 만족할 만합니다. 그리고 깜빡임이 없는 플리커 프리 모니터로 장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눈피로를 줄여주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네요. 모니터로서의 충실한 성능을 갖춘 삼성전자 S27D390은 단순한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은 당연하고 영화 감상이나 게임플레이와 같이 다양한 멀티미디어 활용이 가능합니다. 뛰어난 색감과 시야각으로 영화 감상에 유용할 뿐더러 게임플레이에서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5ms의 응답 속도로 빠른 화면의 FPS 게임플레이에도 적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게임 모드를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어두운 게임 환경에서도 밝고 선명한 화면을 즐길 수 있어 보다 원활한 게임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삼성전자의 S27D390은 특이한 기능이나 모습으로 이목을 끌어내는 모니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관심을 이끌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플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어느 상황에서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화질, 다시 말해 기본기를 충실하게 갖추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삼성이라는 제조사의 합리적인 가격도 한몫하고 있죠. 바로 이런 점들이 사용자가 원하는 최적의 모니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리뷰원의 장현정이었습니다.